안녕하세요. 이것이 니콘 쿨픽스 P900하고 비홀더 이게 3축 짐벌입니다. 지금 여기 배터리를 빼가지고 여기 밑에가 잘안 찍혔네요. 배터리를 빼서 이게 마이크로 5핀입니다.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여기 케이스에도 충전하는 게 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배터리를 빼서 충전하면 금방 됩니다. 이게 충전을 해가지고 이거 새 배터리입니다. 이거 헌 배터리, 여기 원래 살때 들어있던 배터리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새로 산 배터리이고, 이거를 놓고 이렇게 잠궈주매고요. 이게 3축 짐벌이라 짐벌이 이게 무진장 비싼 겁니다. 거의 뭐 100만 원에 육박하는 건데, 물론 뭐 지금 용도가 안 맞으니까 뭐한 20만 원이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짐벌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게 쓰던 거고, 우리 짐벌하고 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DSLR 짐벌이고요. 이게 3축 짐벌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지금 요 스위치를 한 2초 이상 꾹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짐벌이 작동을 해서 센터를 잡아서 센터를 잡고요. 센터를 손으로 좀 잡아줘야 돼요. 처음에는 잡고,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짐벌, DSLR 짐벌은 중심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게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안 되고, 일단 중심을 잡아서 짐벌이 작동을 하면은, 여기에 짐벌에 조이스틱이 있어요. 조이스틱으로 상하, 좌우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이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게 짐벌이 작동을 하니까, 뭐, 이 뭐, 뛰거나, 뭐, 오히려 당기거나 밀거나 항상 그대로죠. 그래서 이게 좋은데, 저는 제가 지금 좀 나이도 있고요.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못 해요. 더더군다나 이건 무거워서 아주 스마트폰이나 들고 다녀야지. 이제 제가 DSLR도 여러 대 있는데요. 좀 하나씩 하나씩 처분을 합니다. 이게 나이도 있고, 얼마 쓰지도 않은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니콘 쿨픽스 P900은 이게 국내 출시된 모델이 아니에요. 일본 내수라고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경통을 앞으로 당기면은 이게 중심이 안 맞으니까 막 짐벌이 울컥울컥울컥 하잖아요. 지금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줌을 당겨서는 안 돼요. 줌을 당기면은 이거를 센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뒤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나가게 하려면 뭐 개조로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24mm에서 아니면은 쭉 줌을 약간만 당긴 상태에서 이걸 맞추시라고요. 어떤 짐벌이든지, 짐벌은 지금 이건 내가 이렇게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DSLR을 처음에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니콜 쿤피스 P900이니까 스위치를 꾹 눌러가지고 이걸 누르는 겁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전원이 들어왔죠? 들어왔으면은 줌을 당기면, 요게 지금 디지털 줌은 안 쓰고 광학 줌으로만 2000mm입니다. 이 35mm 필름 카메라 기준 2000mm까지 지금 당긴 거예요. 2000mm고 광학 4배 줌까지 하면 최대 8000mm가 되는데, 광학 줌은 이제 화질이 떨어지니까 저는 안 썼어요.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거 센터가 안 맞잖아요, 중심이. 그래서 이거는 이 줌을 할 때는 짐벌을 꺼야 돼요. 그래, 이게 짐벌이 불편하다고, 줌을 쓸 때는. 그때는 요 밑에를 풀어야 되는데, 요 옆으로도 이게 줌을 오히려 당겼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요 줌을 옆으로. 근데 이건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오른손으로 레버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요게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빨간데 누르면은 녹화. 지금 M모드입니다. 이게 이제 DSLR 닮은 캠코더, 혹은 캠코더 닮은 DSLR이라고 불러요. 물론 DSLR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작동 방식이나 메뉴 방식, 모드 다 이런 게 전부 DSLR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오토 모드도 있고, 장면 모드도 있고, 여기 PASM 모드가 다 있는데요. 원래 DSLR이라는 것이 매뉴얼 포커스, M 모드를 쓰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라고. 이것도 당연히 M 모드로 해야 제일 잘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P 모드나 다른 모드로 여러 번 해봤는데요. 초점이 아주 화질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2000mm에서도. 그런데 물결 치는데 이런, 여기가 예당호가 있거든요.
그게 P모드나 이런 데서는 초점을 못 잡아요. 막 이렇게 이런 아기자기한 데는 잘 되는데 M모드에서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M모드로 하고요. 지금 이걸 매뉴얼 포커 M모드에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초점 이거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여기 셔터 속도 이 조리개값만 조절할 수 있어요. 셔터 속도는 30분의 1초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이게. 그러니까 메뉴 M모드가 있기는 있지만 M모드라고 볼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게 뭐 하이엔드 카메라니까요. DSLR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M모드에서 지금 셔터 속도는 내가 조절을 못하고 조리개값만 최저값으로 놨어요. 조리개값이 최저값으로 해야 밝게 찍히니까. 그리고 요게 액티브 디라이팅이 있어요. 이게 일본 내수기 때문에 한글 메뉴가 없어요. 영어 메뉴인데 뭐 이거 요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액티브 디라이팅만 저는 하이로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기능이 이제 운동 경기장 같은데 아주 밝은 주간에 아주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하고 딱 그늘진 데하고 명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사진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보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이 잘 나와라 이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노출 보정 기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데서는 안 되지만 웬만큼 어두운 데서는 알아서 밝게 보정이 돼요. 그게 노멀 또 미디움 하이 이게 있는데 나는 하이로 놨어요. 하이로 놓으니까 M모드에서 이 실내에서 촬영해도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러니까 M모드에서 할수 있는 거는 F값 조리개값을 최저값으로 놓고 셔터 속도는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액티브 디라이팅을 메뉴에서 하이로 그냥 내가 해놓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걸 누르면 촬영이 된다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도 뭐 웬만해서는 나오는데요. 요즘 사진은 스마트폰도 잘 나오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이 더잘 나와요. 이거는 2000mm 망원이 되는 그렇게 캠코더 녹화 기능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조류나 뭐 이런 걸 촬영하려고 이 카메라를 쓰는 거죠.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사진 찍는 건. 그리고 지금 자 지금 동영상 촬영한 거를 여기 이렇게 여기 미리 보기 누르고 OK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사진을 확대 볼 때, 근데 이걸로 봐봐야 PC로 옮겨가지고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마이크로 5핀 꽂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냥 PC에 꽂고 충전이 되고, 여기다 이제 녹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이거 뭐 메모리나 배터리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뭐몇번 쓰지도 않았지만, 상당히 촬영을 했어도 이게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충전기를 꽂아놓고, 꽂아놓으면은 PC에 자동으로 니콘 쿨픽스 P900이 떠요. 이제 탐색기에.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 저장된 동영상 옮기고 그냥 놔두면 충전이 됩니다. 자동으로 깜빡깜빡깜빡 하다 그 깜빡임이 끝나면은 충전이 다된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제 니콘 쿨픽스 이거 저900 우리나라에서는 니콘 저 이미징 코리아 들어가면 니콘 쿨픽스 900S가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델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니콘 쿨픽스 P900S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일본 내수품이기 때문에 니콘 쿨픽스 P900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델이 아니에요. 일본 여행 가서 산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거 지금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이제 내부 활동을 좀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이거 니콘 쿨픽스 P900하고 짐벌하고 같이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이버 페이로 이거 안전결제를 올렸으니까 누구든지 먼저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완료, 판매 완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약은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누구든지 이게 보이면은 아직 판매가 안된 거고요. 누구든지 결제를 딱 하시면은 바로 완료로 떠서 다른 분은 구매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뭐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건 아닌데요. 유튜브 동영, 유튜브?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내가 찍은 사진들 장단점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